우리 김선아 씨가 오늘 두 분의 결혼을 주선한 분이잖아요. 답에 선물이라도 하던가요? 안 주던데요. 안 주셨어요? 네, 아무래도 가서 달라고 그러려고. 며칠 전에 뭐 웨딩 촬영도 갔다 왔는데 네. 너무 잘 어울리고 두 분이 같이 안 살면 안 되는 그런 운명 네. 같은 걸 제가 느꼈거든요.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캐는 예상과는 달리 김선아 씨가 아닌 동료 탤런트에게로 돌아갔는데요. 결혼에 지대한 공로를 하셨는데 부캐를 못 받으셨어요. 아, 제가 안 받는다고 거부했는데. 아, 6개월 내로 결혼해야 된다 그러는데. 이렇게 받으면. 그거 없는 조건으로 받기로 했거든요. 그런 게 어딨어. 그러니까 안 받은 거지.